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집단 정신적 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증상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임시 휴장했던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8일부터 정상적으로 관람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약 800여 명의 노동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계 법령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50대 노동자가 유량계 검침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에서 저산소 상태로 일을 하다 숨을 거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맨홀 안에 그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걸 아까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줬었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는 금속 탱크가 떨어져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 노동자 만 명당 0.4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만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432명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7,423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실한 관계 법령을 꼽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사업장 내 안전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 수는 약 7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이 사망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51명, 5인 미만 사업장이 317명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빨리 5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영세 사업장들 법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으로 가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매년 8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역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가져간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지역 내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심각한 인천 지하철 2호선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유 시장은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에서 직접 탑승해 차량 사업소까지 이동했는데요. 직접 지하철을 이용해 시민들의 안전체감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와 승객 불편 최소화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차량 사업소에서는 도시철도 차량과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과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게 또 최근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가을에 큰 행사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인천문학경기장과 다중이용시설인 모래내 전통시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벌였는데요. 특히 문학경기장은 이미 두 차례 한국시리즈가 진행됐고 8일부터 한국시리즈 5차전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방송 장비부터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는 데다 관계자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있어 전방위적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유 시장은 또 8일 행사가 개최되는 남동체육관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는 3년 만에 뮤직 어워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특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 시장은 안전요원을 기준보다 많이 배치해 과할 정도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또 인천시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하던데 이 소식도 들려주실까요? 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반 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했는데요. 특히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신속한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인천시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과 비슷한 환경에 상업시설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인천시가 꼽은 상가 밀집 지역은 부평 문화의 거리와 중구 심포 문화의 거리, 남동구 로데오 거리 등입니다. 단 불법 건축물 점검 대상이나 규모를 일부 지역으로 정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인데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법 건축물 단속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한 불법 건축물이 실효성 있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시는 이번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과 지난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각각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했는데요. 지난 5일까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계 기관과 단체, 시민 등 3천여 명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시는 또 분향소 운영 기간에 마음 안심버스를 배치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서비스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는 5일 오후 10시를 기해 분향소 운영은 종료했지만 피해 유족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 지원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집단 정신적 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참사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 신체적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관계자는 물론이고 적지 않은 이들이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엿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사를 당하신 피해자분 유족이나 생존하신 분들, 그리고 목격하신 분들이나 관련된 구조자분들이 1차적인 외상을 겪으신 분들인데요. 이번에는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외상을 경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끔찍한 영상들이 그대로 유포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보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출근길에서도 공포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또 버스 등에서도 압사의 공포를 느낀다고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태원 참사가 밀집된 사람들 압력 때문에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시민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밀집된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두려움이나 공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공포나 불안이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힘든 증상이 계속되면 당분간 밀집된 곳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심리 상담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2차 피해는 물론 집단 트라우마를 막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광역시도에 하나씩밖에 없어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임상적으로 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외상을 겪으신 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별 검사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시민들께서 서로서로 주위 힘든 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와 공감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임시 휴장했던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이번 주 다시 문을 엽니다. 김포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관람객 안전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문을 닫았는데요. 이후 예약 관람을 받지 않거나 사전에 예약한 관람객의 입장료는 환불 조치했습니다. 김포시는 7일부로 임시 휴장 조치를 해제하고 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람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대교에서 운전자 2명이 잇따라 바다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47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위에서 운전자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를 투입한 해경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3시 31분쯤에는 인천대교 동쪽 주탑 6번 구역에서 20대 남성 B씨가 바다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군과 소방당국은 합동수색에 나서 1시간 5분 만에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내 최장교량인 인천대교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41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짜 경찰관 행세를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1분쯤 부평의 한 길가에서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소지한 채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옷차림과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불시 검문을 거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천 노점에서 11점에 경찰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고 과거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